안녕하세요. 사이다 연애 상담소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사연들이 네. 좀 세요. 아 오늘 암 유발 상담 사연부터 한번. 아 많이 세요. 막 이거 읽으면서 막 암 유발 되는 것 같았어요. 그 첫 번째 사연이 뭐냐면요. 이제 중학생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. 예. 중학교 여학생이 사연을 보냈어요.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. 어떤 충격이에요? 30대 남자가 좋대요. 아 중학생인데 서른 그 30대의 남자가 좋다.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어떤 공무원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약간 뭐 썸이나 이런 만남이 있었나 봐요. 네네.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걸린 거죠. 그럼 개패든 맞아야지.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. 이제 그럼. 뭐 이별을 하게 되고 이 남자는 이제 다른 번호를 주면서 계속 연락을 이쪽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죠. 오케이 멀어졌습니다. 근데 이 중학생이 못 잊어. 아 이 남자가 아직도 좋아? 아, 이 남자를 못 잊어.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 모르는 척을 한 건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쇠를 하는 거예요. 아 쌩했구나. 네.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될까. 난 이 남자 아직 좋대요. 여자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? 사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. 사연이 아니고 사건이에요. 요즘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잘해주면서 그런 그루밍 범죄라고 해야 되죠. 범죄다. 이런 공식에 계신 분이 나이도 서른 살이 넘으신 분이 이제 좀 중학생한테 이성적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자 네. 우리 남자분들 우리가 그 오징어나 명태 이런 것도요 새끼는 잡으면 놔주는 겁니다. 그게 맞는 거예요. 그게 맞아요. 도시어구에서 놔주잖아요. 그게 세상 살아가는 그게 기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여자가 좋고 아무리 해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 그건 좀 지킬 건 지킵시다. 아, 본인도 부끄러운 거 알면 중학생이 성인에게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. 어릴 때는 누가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러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이 33살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알아요. 33살이에요? 예. 이건 초범의 느낌이 아니에요. 아, 예. 이 예. 여학생 말고도 여러 명 있을 분명히 거다. 분명히 그 뒷단에 뭐가 있습니다. 그 여학생한테 한마디 해줘요.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. 이거는요, 본인은 사랑이라 느낄 수 있지만, 일단, 제가 남자잖아요? 남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, 그 남자는 사랑이 아닙니다. 사랑이 아닐 확률이 95%.